따스한 봄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계시다면 종로 어떠세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광화문, 경복궁 일대에서 주말 하루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좋은 나들이 장소 소개합니다. 먼저 그랑서울 빌딩에 주차합니다. 주말 기준 종로 일대에서 여기가 가장 저렴해요. 주차 어플로 사전 정산하면 5,000원으로 추가 요금 없이 최대 12시간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 요금 걱정 없이 종로 실컷 구경해봅시다. 그랑서울 빌딩에서 약 4분 정도 걸어가면 보신각이 있어요. 빌딩 숲 사이에 고고하게 자리 잡은 누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멋있는데요. 1월 1일에 울리는 제아의 종소리가 바로 이 보신각에서 울려 퍼져요. 보신각 타종 행사는 새해뿐 아니라 매일 낮 12시에도 진행돼요. 주말 12시, 시간 맞춰 가셔서 아이들과 직접 보신각 타종 행사 체험해보세요. 보신각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광화문 바로 앞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1층 왼편에 어린이 박물관과 어린이 체험교실이 있어요. 2, 3살 어린아이들부터 7, 8살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 신림동에서 왔고요. 저희 딸이랑 가족끼리 나왔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오고 있습니다. 색칠놀이 하고 있고요. 어린이 박물관 가가지고 장난감 놀이 같은 거 하고 그쪽 가가지고 체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왔고요. 여기는 예전에 한번 그 남편이랑 뭐 결혼하기 전에 한번 뭐 연애할 때 한번 왔다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주말에 뭐 이렇게 딱히 할 일 없어서 잘 재밌는 경험 예, 해주고 싶어서 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린이 박물관 있는지는 몰랐는데 있어서 되게 아이들이 흥미로운 뭐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재밌을 것 같고요.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도 많았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수유실이 꼭 필요한데요. 1층 인포데스크 오른편에 수유실이 딱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를 눕힐 수 있는 간이 침대도 있고 아이 먹일 간식이나 이유식을 데울 전자레인지도 있었어요. 자녀가 많이 어려도 충분히 나들이 나올 만한 장소였어요. 층마다도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었어요. 3층과 5층은 대한민국 근현대 모습을 담은 전시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직접 전시 해설을 도와주는 아주 똑부러지는 어린이 해설사 친구들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저는 이제 1년 전부터 이 해설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여기 이제 라디오, TV, 여기 자동차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제 이 해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접 전시를 설명해주는 어린이 해설사부터 주말에도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하는 어린이들까지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4층은 한 층이 전부 근현대 역사를 주제로 한 체험실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LED 화면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차례를 기다릴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널찍한 휴게 공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8층은 옥상 정원입니다.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 인왕산까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뷰가 너무 예뻤어요. 포토존 위치도 있어서 인생샷 건지기 딱 좋은 스팟이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박물관이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말랑말랑한 공간이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장소였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나와 바로 앞 광화문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광화문과 경복궁 안 가보신 분 꽤 계실 텐데요. 오른편에 경복궁 매표소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무척 저렴해요. 하지만 한복을 입고 오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 대여하시고 무료로 궁에서 인생샷 건지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재미겠죠?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복궁에 온 이유가 여기 두바이에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한국이 좀 전통 문화를 좀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여기 경복궁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예쁘게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사진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알고 싶어 하거나 느끼고 싶으시면 무조건 경복궁으로 오셔야 하거든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경복궁에 오면 꼭 둘러보셔야 할 두 곳이 있죠. 바로 법궁인 근정전과 경회로입니다.
먼저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광화문으로 입장하고 문 두 개를 더 통과하면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경복궁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이 근정전입니다. 경회로는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꽃피는 봄에는 막 찍어도 인생샷을 바로바로 건질 수 있어요.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경회로 앞에서 가족사진 꼭 찍어보세요.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돌아가는 길에 광화문 광장도 잠시 들러보세요. 광화문 광장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유명하죠? 두 동상 사이에는 해시계, 측우기, 혼천이도 보실 수 있어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발명품을 직접 보니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여기 세종대왕 동상 뒤에 숨겨진 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종대왕 동상 뒤편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전시관이 나옵니다. 세종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있으니 아직 뭔가 아쉽다 하는 분들은 여기도 꼭 들러보세요. 자, 이렇게 둘러보시면 주말 하루가 순삭 되겠죠? 이번 주말 아이들과 놀러 갈 곳 찾으시는 부모님들 종로로 오세요.